네. 주도주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또 게임주의 시간이 온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피크아웃이라는 단어가 한 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어요. 네. 이제 정점 논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종목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중에 하나가 반도체고 그중에 하나가 게임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어제, 엊그제 며칠 전부터 서서히 턴어라운드 호주의 기조가 좀 나온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완벽한 추세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게임주가 서서히 좀 반등 기조가 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네. 도쿄 게임쇼가 9월 30일부터요, 10월 3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해서 개최가 돼서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고요. 업체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중국 시장을 대체할 시장으로서 공략이 집중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쇼가 세계 3대 게임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SK텔레콤, NC소프트를 비롯해서 전 세계 300여 개 기업이 참여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NC소프트가 뭐 흥행 실패로 인해서 주가 급락이 좀 나왔던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격 메리트가 오히려 좀 발생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위메이드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흥행 맞아요. 기대감도 있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 출시, 2022년 붉은 사막, 2024년 도깨비 등이 잇따라서 글로벌 시장에 론칭 되며 실적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언급하셨던 위메이드, 뭐 펄어비스는 오늘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이 달려가는 말을 잡을 건 아니겠죠? 가장 선호하신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아무래도 달려가는 말을 먼저 선정을 좀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제가 지금 차트를 좀 열어놨는데요.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번에 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처럼 급등하는 경우보다는 조금 눌렀을 때 공략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그 관심 1순위가 위메이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펄어비스입니다. 네. 펄어비스. 적절한 조정이 나오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두 개 트레이딩 관점에서 또는 투자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좀 모아가 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네. 주가는 보시면요.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재료가 좀 오픈된 부분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카카오의 규제 이슈가 붙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더 많이 빠졌거든요. 네. 이건 바로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가 5만 3천 원과 10만 6천 원의 중간 정도 선 이하로 이렇게 빠져버린 과매도 국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보시면은 오히려 대박 종목으로 탈바꿈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NC소프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블레이드 앤 소울2의 흥행 실패로 인해서 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가가 밑으로 망가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빠지고 난 뒤에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약간 매수를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고요. 네. 급하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보다는 모아가는 전략이 NC소프트와 지금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는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저는 아무래도 카카오 게임즈예요. 왜냐하면은 카카오 게임즈가 오딘이라는 신작 출시를 통해서 시장의 주목을 한번 받았었고요. 그런데 지금 카카오가 규제 이슈로 인해서 11월 때까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규제 이슈가 풀리면은 카카오는 주가 상승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살 때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 같이 풀리면은 카카오 게임즈는 그동안 눌렸던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스프링 효과에 의해서 주가는 조금 더 강하게 상방향으로 흐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뭐 20%를 손해봤던 30%를 손해보셨던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고 주가가 턴어라운드 국면이 확인되면 재매수 이런 걸 하셔가지고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네. 뭐 주가 20%, 30% 빠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종목이 펀드멘탈이 있고 성과가 있으면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시청자님들 아마 카카오 게임즈 때문에 마음도 아프시고 속쓰리신 분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카카오 제가 그래도 하방을 좀 제한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는 지금
6만 4,700원 선인데. 네. 예. 뭐 그래서 짧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사실 6만은 제가 손절가를 좀 잡아드릴게요. 네. 6만 떨어지면은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잡아드리긴 하는데 굳이 그 적용시킬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손절가 6만 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시장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 나와서요. 9만 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셔도 장기적 관점에서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테마인 이슈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